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소재지 전주교차로빌딩 3층에서 지난 23일 WBC 복지TV 전북방송의 사옥 이전 확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WBC 복지TV 최규욱 회장,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권 사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과 14개 시군 단체장 등 400여 명의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해 WBC 복지TV 전북방송의 사옥 이전 확장 개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계 유엔에도 우리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TV가. 그래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복지TV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미약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WBC 복지TV의 소개 영상과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권 사장의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전북을 묻고 답하다라는 슬로건 발표를 통해 전북방송의 향후 비전을 소개, 공익 채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변하는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알렸습니다. 복지TV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찾아오는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같은 성공적인 전북 특별자치도와 WBC 전북 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 국회의원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WBC 복지TV 전북방송의 사옥 이전 확장 개소식을 통해서 전북방송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소외계층과 약자들의 더 나은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을 대변하는 방송으로서 더욱 성장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약자들과 지역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 일상에서 본 듯한 풍경과 정겨운 모습들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진우 작가는 작가가 바라보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음악이나 그림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인생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이진우 작가는 고흥의 바다와 한국, 산과 들, 그리고 고흥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캔버스와 화지에 옮겨냈습니다. 작가는 살고 있는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또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풍경들과 그 풍경 속의 사람들을 그림 속에 담아내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설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시 중인 그림은 다 전남 고흥의 바다 또는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고흥에 내려오는 그 빛이 만들어낸 자연의 색감, 이것이 가장 좋고요. 그 색감이 이뤄내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매우 좋습니다. 작가의 그림을 본 관람객들은 타인의 삶을 통해 내 삶이 안정적이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됐으며 희망적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마음의 안식처처럼 치유된다고도 말합니다. 지금도 고흥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도 고흥을 많이 그리고 싶고 고흥의 사계절 또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좀 더 진득하게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그림에 담고 싶습니다. 광양 미담 갤러리에서 열린 이진우 작가의 이번 전시는 특별히 따님과 함께 부녀전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딸은 여행이나 일상에서 모습을 그림에 담아서 그림 일기라고 하였고 아빠인 저는 그림 인생이라고 해서 그림 인생, 그림 일기라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 영향을 받은 따님 이한을 작가는 처음에는 놀러 다녀온 혹은 좋았던 추억 위주로 그림을 담아냈다면 이제는 좋지 않던 순간까지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인생의 매 순간에 애정을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림으로 담아낸 순간들은 인생이 지나왔던 곡선이며 이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하늘 작가는 그림을 한 편의 일기처럼 하루의 따뜻한 추억으로 담아내면서 소소한 일상 속 작은 행복들과 그 안에 있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작가는 작가만의 붓질과 색감으로 인생의 매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작가의 인생이고 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일기라고 합니다. 따님 이하늘 작가와 부녀전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부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사랑하고 또 곁에 있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내 일상의 순간들에 애정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